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이미입니다. 오늘은 제 110화라고 돼 있고요. 썸과 애니를 구분해 봅시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 올렸던 강의 댓글에 애니 편도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아 맞다 애니를 아직 안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니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썸하고 애니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썸은 이제 긍정문에 많이 씁니다. 썸은 긍정에 많이 쓰고요. 애니는 의문문이나 아니면 부정하는데 주로 많이 쓰곤 합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가방에 사과가 약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그냥 약간을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긍정일 때 그렇게 약간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보통은 이제 썸을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난 가방에 사과가 약간 있어요를 영작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 제일 처음에 나는 찾아야 되니까 I 맨 끝에 있습니다인데 어디에 뭐가 있어요라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have를 써주고요. 약간의 사과가 있는 것이니까 목적어로 blue를 붙어있는 목적어로는 some apples를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 가방, 내 가방 속에 쏙 들어있으니까 in my bag 하시면 요거에 대한 영작이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I have some apples in my bag. 그런데 이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방 속에 약간의 사과도 없습니다 라고 약간이라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자 그때는 I 자 그 다음에 사과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니까 have의 부정을 써야 되겠죠. 그럼 don't have가 되겠죠. don't have 그 다음에 some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의 사과할 때 부정이니까 이때 any를 써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any apples 어디? in my bag 하고 그대로 써주시면 얘에 대한 영작은 요게 되는 거죠. I don't have any apples in my bag. I don't have any apples in my bag. 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ome은 긍정일 때, any는 부정이나 의문일 때 주로 써요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는 건 some하고 any 뒤에 some apples, some chairs, 뭐 any some chairs 뭐 이런 식으로 명사만 붙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독적인 명사 하나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얘와 어떤 말을 합체해서 합체 버전으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하나씩 그 합체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합체할 단어는 사람을 나타내는 body 또는 one을 붙여서 some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somebody 또는 someone 둘 다 똑같은 뜻이고 누군가란 뜻이고요. 자, 이걸 가지고 영작을 해볼까요? 누군가 그 체육관에 있더라 라고 하고 싶어요. 자, 어디 어디에 뭐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 때는 주어를 항상 there로 우리는 쓰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there is 자, 해놓고 누군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omebody나 someone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됩니다. 앞에 나온 그냥 somebody를 써볼까요? somebody 하고 그 체육관 속에 했으니까 in the gym 하시면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is somebody 또는 someone in the gym. 이걸 someone으로 교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필요해요 해서 I need 쓰고요. 누군가를 쓸게요. 누군가. 그러면 someone 또는 somebody 둘 중에 하나 body를 써도 되고요. 자, 근데 어떤 썸은 어떤 썸발이냐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 그래서 뭐뭐 해줄 누구 해서 뭐뭐 할 뭐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걸 to라고 배웠었고요. to를 쓰고 어떤 동작을 해줄 거냐면 도와줄 동작이에요. 누굴 도와주냐면 나를 도와줘요. 그러면 I need someone 또는 somebody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됐어요. 누군가가 근데 이번엔 널 만나고 싶어 했대요. 그러면 누군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은는 이가가 누군가에 붙어 있죠. 그럼 somebody 또는 someone을 주어로 써놓고 뒤에
동작을 보니 뭐뭐 하고 싶어 했어예요. 뭐뭐 하고 싶다는 이제 want인데 과거형으로 싶어 했으니까 wanted. 자, 그리고 만나는 거, 보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되는데 만나고 싶어 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여기다 미시나 씨 둘 중에 아무거나를 넣으면 우리가 항상 말하는 주어 하나에 동작 하나 룰에 어긋나게 되죠. 그죠? 동사가 두 개가 나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알아내냐면 앞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것의 모양을 바꿔주는데 want는 to를 좋아하는 동사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somebody wanted to see 또는 wanted to meet 누구를? 너를. you. 그래서 someone 또는 somebody wanted to see you. 이렇게 또 하나 영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any와 some의 합체 버전. 이번에는 body하고 one에다가 any를 붙여서 anybody 또는 anyone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미는 누구도 누구라도 라는 의미가 된다고 제가 써놨죠. 자, 체육관에는 누구도 있을 리가 없다. 아까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디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면 우리 대어로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어를 쓰고요.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뭐뭐 있을 리 없어요. 뭐뭐을 수 없어. 이러면은 우리는 항상 뭘 기억했냐면은 조동사 can. 뭐뭐 할 수 있어요. 뭐뭐을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there 있을 리 없으니까 can't be 있을 리 없어죠. can't be. 자, 누구도 anybody 또는 anyone 둘 중에 하나를 써 주시고요. 어디에 in the gym 이 되는 것이죠. 완성자는 there can't be anybody 또는 anyone in the gym 이 되는 거예요. 체육관엔 누구도 있을 리가 없다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나를 도와줄 누구도 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게 누구? 주어는 바로 나죠. 숨어있는 나를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지 않대요 이번에는. 그래서 need가 아닌 부정해서 I don't need를 써놨고요. 누가 필요하냐면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니까 목적은 목적어는 anybody나 anyone을 써주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써주시고 뭐 할 anybody 뭐 할 anyone냐면 나를 도와줄 누군가 to help me.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don't need anybody 또는 I don't need any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누구도 날 안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랑 또 반대죠. Somebody, someone wanted to see me. 이거의 약간 반대 버전. 자, 누구도 뭐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부정이네요. 자, 이번엔 anybody를 써야겠네요. 그러면 anybody 또는 anyone 둘 중에 하나를 쓰고요. 뭐뭐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과거에 부정을 할 거라서 didn't을 우선 써놓고 didn't 뭐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 one 아까랑 똑같아요. to meet 또는 see 둘 중에 하나 하고 나 해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anybody didn't want to see me. 요거 같은 경우는 anybody와 didn't에 있는 not을 합쳐서 얘네를 이렇게 짬뽕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obody로 nobody wanted to see me 해도 똑같은 뜻이에요. anybody didn't want to see me 해도 똑같은 뜻. nobody wanted to see me 해도 똑같은 뜻. 자, no 할 때 한번 했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 some과 any 합체 버전에 이번에는 thing을 붙여서 something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내 가방 속에 있대요. 무언가 이런 식으로 something은 해석이 되고요. 뭔가가가 주어네요. 그래서 something이 주어예요. 근데 그것이 있대요. 그래서 is. 장소는 어디에? In my bag. 쉽죠, 이거는. 이렇게 하나 해놨고요. 이번에는 뭔가 마실 게 필요하대요. 주어가 없어요. 필요한 건 누구? 내가. 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숨어있는 주어 I를 꼭 잡아내주시고요. 필요하다, need. 그 다음에 뭔가가 필요하니까 something. 자, 뭐 할 게 필요하냐면 마실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실 것 해서 to drink를 써주면 뭔가 마실 게 필요하다. 그래서 I need something to drink. 그래서 나는 필요한데 뭔가 마실 뭔가가 필요해 했어요. 마지막 이번에 뭔가가 내 팔을 꽉 잡았어요 할 거예요. 잡았다는 이제 grab을 쓸 거예요. grab. 자, 그러면은 뭔가가 주어예요. 잡은 게 뭔가죠. 주어가 뭔가예요. 그래서 something이 주어가 되네요. something이 이미 잡았네요. 과거에. 그래서 grab에다가 ed를 붙일 건데 grab은 비가 하나 더 와서 ed를 쓰고요. 뭘 잡았냐면 바로 을을 목적어는 내 팔 하나를 잡았어요.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omething grabbed my arm. 뭔가가 내 팔을 잡았어. 그래서 something 하면 무언가, 뭔가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something에 some을 띄고 이번에 anything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어느 것도 이런 뉘앙스의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영작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가방 속에는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니까 anything을 쓰고요. 뭔가가 아니라 아무것도라서 anything 썼어요. 근데 없대요. 없어니까 is에다 not을 붙여서 isn't로 했어요. 어디에? in my bag 이렇게 됐고요. 얘 같은 경우는 또는 there로 시작해서 there isn't anything in my bag 해도 되고요. anything isn't in my bag 해도 되고요. 자, 이게 뭐뭐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 대어로 하는 게 조금 더 예쁘다고 했어요. So there isn't anything in my bag 하시면 되는데, 자, 또 하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느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필요 없어가 동작이고 그 필요 없는 사람은 누구?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해놓고 숨어있는 주어. 그 다음에 없어 필요하지 않아요니까 don't need를 했고요.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대요. 그래서 anything. 근데 그 anything이 어떤 anything이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떤 것도예요. 그래서 to. 자, 나를 행복하게 해주다를 돌려보면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해주다가. 그래서 make. 누구를 make 하냐면 나를. 어떻게 make 하냐면 상태는 happy한 상태로 make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완성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don't need anything.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to mak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라는 해석 영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some에다가 where를 붙여서 somewhere를 해봤어요. 자, 어딘가로 가야 해요. 자, 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 대충 나라고 치고 그러면은 가야만 합니다. should 써도 되고 또는 정말 가야 꼭 가야 하는 거면은 have to로 강조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뒤에 이제 동사는 고니까 가다의 고를 써놓고요. 어딘가로가 남았어요. 어딘가로는 이제 somewhere를 뒤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somewhere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need to go somewhere 또는 I must have to go somewhere, I have to go somewhere, I should go somewher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숲속 어딘가에 집 한 채가 있을 거야를 해볼게요. 뭐뭐 있다 없다 많다 적다 할 때 대어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근데 있을 거야네요. 그러면 어감상 will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조동사 will 뭐뭐 할 거야 할 때. 자, 근데 있다니까 비동사로 있다를 표현을 해주시고 뭐가 있냐면 집 한 채니까 a house네요. 이제 숲속 어딘가에만 남았어요. 자, 그럴 때는 어딘가에를 먼저 쓰고 숲속을 나중에 쓸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somewhere.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숲속, in the woods 또는 in the forest 하면 되겠죠. 그러면 완성작은 there will be a house somewhere in the woods 했어요. There will be a house somewhere in the woods. 그래서 어딘가에, 숲속 어딘가에, 뭐 강 건너 어딘가에 이러면은 어딘가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강 건너인지 숲속인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려면 노래 중에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그 노래 중에 레인보우가 뭐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할 때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거기도 보면은 somewhere가 먼저 나오고 over the rainbow, rainbow 저쪽에, 무지개 저편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순서를 기억하기 쉬우려면 노래 가사를 기억을 하셔도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some은 했으니까 이제 anywhere를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어디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주어는 나. 뭐뭐 하고 싶지 않으니까 don't want네요. 자, 근데 가고 싶지 않대요. To go. 그 다음에 어디도. 그래서 어디도를 뒤에다 anywhere를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아까 somewhere는 어딘가였었는데 이번엔 어디도,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 됐네요. 자, 어디에도 가게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럴 때는 대어로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자, 근데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isn't a store 또는 shop 해도 되고요. 또는 is not을 쓰기 싫으면 명사가 뒤에 있으니까 명사랑 노랑은 짝이 잘 맞거든요.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고요. 네, 둘 중에 하나로 해놓고 자, 근데 이번엔 어디에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에도를 뒤에다 써준다는 거. 어디에도, anywhere 하면은 완성작은 이렇게 돼요. There is no shop 또는 there isn't a shop anywhere. 두 개 다 맞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 때 우리 대화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There isn't 없어요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there is 해놓고 그런 거를 할 거예요. 자, such 그런 것 그대로 그런 것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no를 써서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no such thing 이러고 there isn't a such thing 또는 there is no such thing 해놓고 세상 어디에도네요. 자, 이번에도 세상 어디에도가 있어요. 그럼 뭐부터 쓰라고요? 어디에도를 먼저 쓰고 세상은 구체적인 장소는 더 뒤에. 세상은 in the world니까 in the world 해주시면 world 하면은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is no such thing 또는 there isn't a such thing anywhere 먼저 쓰고 in the world. 세상 어디에도 그런 거 없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ny를 여태까지는 이제 뭐 부정이나 의문문에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요. 그런데 긍정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긍정에다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뭐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든 이제 뒤에 어떤 말이 붙는지에 따라서 anybody나 anyone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말이 붙으면 이제 누구든이 될 거고요. 아니면 anything이 붙으면 무엇이든이 될 거고요. anywhere가 붙으면 어디든이 되겠죠. 긍정에 쓰이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해보면 너 여기서 어떤 버스 다 타도 명동 갈 수 있어. 너 여기서 아무 버스 막 타도 서울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아무거나 타도 돼요. 할 때 아무 버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너는 이 주어네요. You 타도 된다는 건 탈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you can 버스 타는 거 대중교통 타는 거 take라고 할 거고요. take 한 다음에 아무 버스 어느 버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any가 필요한 거예요. Any bus 하면은 완성이에요. You can take any bus. 여기서 어떤 버스라도 다 타도 돼. 아무 거라도 이런 뜻. 자, 누구라도 그 회사에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네요. 자, 누구라도니까 any에다가 body나 one을 이제 붙이면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하나. 자, 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can 쓰고요. 지원하는 동작이에요. 지원하다는 apply for가 같이 따라오고요. 어디 어디에 지원하다. 어디에 지원할 거냐면 그 회사예요. The company. 그러면 완성작은 anyone can apply for the company. 누구도 누구라도 그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 누구도 누구라도의 의미가 됐죠. 자, 너 이 티켓 가지고 한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 한국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누구? 주어가 없어요. 너라고 치고 you 갈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can 가는 거니까 go. 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한국 어디든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어디든지나 뭐 어딘가 이런 거 somewhere나 anywhere를 먼저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anywhere를 먼저 쓰고 근데 어디 안에서 어디든지냐면 한국 안에서 in Korea 안에서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뭘 가지고? 이 티켓을 들고 이 티켓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할 때는 with를 씁니다. with 이 티켓을 가지고 this 티켓만 써주면 완성이네요. 그래서 완성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You can go anywhere in Korea. 그래서 한국 어디든지 갈수 있어요. 뭘 가지고? 이 티켓을 가지고 하고 어디든지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any는요,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든 뭐 무슨 이런 뜻으로 이제 긍정문일 때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if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그래서 if나 의문문에 쓰는 any를 이번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있었다고 칩시다. 다 끝났어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어떤 다른 의견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가지고 있나요? 니까 물어볼 거예요. 자, 행동을 물어볼 때는 do나 does나 did로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근데 우리는 주어를 뭐로 할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you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do, does, did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과거는 아니니까, do를 쓰고요. do you. 가지고 있나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have 썼고요. 무슨 다른 의견, 무슨 의견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any, A1NY, any idea.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걸 좀 활용해서 뭐 택배 기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운송업체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Do you have any luggage? 질문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Do you have any idea? 뭐 다른 의견 있어요? 또는 Do you have any luggage? 다른 질문 없나요? 그래서 다른 무슨 다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any를 쓰면 의문문에. 자, 그리고 또뭐 어떤 사람이 되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뭐라도 잃어버리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잃어버린 적 있어요? 잃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뭐 did you 하고 이제 과거로 써도 되겠지만 뭐 경험을 물어볼 때 이제 have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have you 하고 pp를 써주면 돼요. 잃어버리다 lose의 pp형은 lost예요. 그러면 뭐 잃어버리셨나요?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잃어버리셨어요? 이건데. 자, 뭐라도, 무엇이든,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면은, any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 딱 찍으면, have you lost anything? 하면은, 뭐라도 잃어버리셨나요?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의미로 쓸수 있겠죠. 자, 무슨 질문이라도 있다면,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할 때, 뭐뭐 한다면 해서, if를 쓸 거고요. 자, 누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할 때, 여러분 해서, you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다라는 건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if you have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면 할때 any question 있으면 전화하세요. call me 전화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if you have any question just call me 나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any와 some을 막 비교해서 some은 이런 뜻이고 any를 쓰면은 똑같은 비슷한 문장에서 이런 뜻이 되고 부정에 주로 많이 썼었고요 any를 긍정에도 쓸 수는 있고 긍정에 쓰면 무엇이라도 무엇이든 이런 의미가 됐었고요 if랑도 잘 어울려서 다른 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할 때도 any를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총정리 영상 보시고 any와 some 이번에 한 번에 좀 구분을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